보기만 해도 좀 시원하고 아찔하네요. 이들의 행보는 한류에서 시작이 돼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 한류의 이런 실적까지 뒷받침된 엔터주들, 그 끝은 어디인가? 지금 달리는 말에 같이 올라타도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주도의 역할을 하는 질주하는 엔터주, 추가 매수 가능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오늘 들어볼 만한 특집입니다, 여러분. 엔터계에 굉장히 요새 주목받는 엔터주 전망 전략가 신한금융투자 한경래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신한금융투자 한경래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엔터주가 상승 그 모멘텀이 여전히 풍부한가요? 네, 우선은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그림이 더욱 좋은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세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상반기보다도 오히려 하반기가 더 좋다. 그 3분기 그 실적 성적표를 한번 좀 눈여겨볼까요? 연구원님이 분석하신 자료에 따르면요. 우선은 JYP 같은 경우는 3분기가 1, 2분기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트와이스가 일본 활동을 올 상반기에 했던 게 3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갓세븐이라는 보이그룹 또한 월드 투어를 돌면서 이러한 활동이 3분기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1,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욱 좋을 전망입니다. 참고로 SM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도 좋은 실적이지만 4분기가 더욱 좋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동방신기가 9월 말부터 다시 일본 투어에 들어가고 엑소 완전체가 약 1년 만에 10월 정도 컴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 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욱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굉장히 인기가 좋긴 하지만 활동 자체가 지금 크게 많진 않고 일본 활동의 경우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크게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 언급해 주신 대로 소속 가수들의 아티스트들의 행보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상승 여력이 크고 주목되는 엔터주, 그 가장 그 중요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무엇인가요? 우선은 실적도 올라오고 있지만 하반기에 신인 그룹들 데뷔도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요. 아, 네. SM과 JYP의 경우는 지금 JYP는 9월, SM은 11월에 중국인으로 구성된 신인 보이그룹이 중국 현지에서의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인 그룹들의 데뷔 모멘텀, 특히 JYP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신인 걸그룹,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중국인으로 구성된 보이그룹, 그 다음엔 일본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이 차례로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SM도 NCT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인 그룹을 넘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그룹 한 팀이 더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모멘텀, 신인 그룹에 대한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이제 월드 투어에 들어간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많은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뉴스 플로우도 더욱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즉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도주가 명확히 엔터주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은 그 사실 3사 다 지금 주가가 그냥 제일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SM과 JYP는 이미 시총을 1조를 넘어서 지금 1조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1조 내외는 유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직 중국 현지에서의 국내 그룹들의 공연이 사드 이슈로 재개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풀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두 종목은 시총 1조 5천억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한 1조 내외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때 들어가시면은 이제 중국 현지에서의 공연이 풀리는 시점까지 조금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 두리뭉술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줬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1조 내외의 그 실적 좀
시총 좀 내려앉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이 중국이 풀릴 때까지 장기 보유하는 전략 가지고 있으면 수익 분명히 날 것이다. 탑픽을 어떤 것을 두고 계세요?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요? 그 퓨어한 엔터사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JYP가 가장 좀 선명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트와이스와 갓세븐이라고 하는 기존 그룹이 2021년까지 재계약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의 성장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19년도, 20년도 실적 추정치에서 지금 신인 그룹들에 대한 추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룹들에 대한 실적이 조금만 붙게 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높아 보이지만 충분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JYP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는 SM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M은 중국 현지 공연이 재개가 될 때 엑소나 슈퍼주니어 그리고 NCT라고 하는 바로 중국 현지에서의 공연이 가능한 그룹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현지 시장이 풀릴 때 가장 최대 수혜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JYP, SM을 저는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YG엔터의 경우는 뭐 블랙핑크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 실적이 3분기 그리고 4분기가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된 그 주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도움됐을 것 같은데요. JYP 엔터와 SM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YG 엔터의 투자 시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를 분석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재생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어렵게 연결을 해줬는데요. 실한금융투자 한경래 연구원이 달리는 엔터주 어떻게 투자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모셔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